네, 안녕하십니까. 화랑원 검도관 관장 박재민입니다. 오늘은 머리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기회와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기회를 잡는 법과 상대방의 기술을 걸 때 상대방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검도는 삼살법이라 하여 상대의 기를 죽이고 상대의 칼을 죽이고 상대의 기술을 죽인다라고 합니다. 중단에서 내가 상대를 강하게 공격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압박에 들어가는 것을 기를 죽인다라고 합니다. 들어가서 상대의 칼을 죽이는 데 있어서 칼끝 공세로 상대방의 칼끝을 내 몸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놓고 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칼끝을 흘리거나 누르거나 제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의 칼끝을 내 몸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기회가 생겼을 때 먼저 상대방의 기술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먼저 기술을 걸어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도에서는 기검체 일치라는 말이 있는데, 기검체 일치를 공세라고 표현했을 때 첫 번째 기는 마음의 공세로서 상대방을 반드시 제압을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게 마음의 공세고, 두 번째 검에 대해서는 칼끝의 작용을 이용해서 누르거나 흘리거나 돌리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의 칼끝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중요하고, 체라는 것은 오른발을 활용을 하여 오른발로 상대를 압박을 하여 상대방의 마음의 동요를 일으켜 칼끝이 중심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놓고 치는 것을 기검체 일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공세. 보통 우리가 일족일도의 거리에 들어왔을 때 오른발이 제자리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칼끝을 먼저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칼거리가 짧아지고 공격 패턴이 약하고 느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도에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오른발 공세를 통해서 상대의 칼끝을 제압을 하고 그 즉시 틈이 생겼을 때 공격해 드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가장 기본적인 머리치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칼끝, 내 칼날 부분을 이용하여 상대의 칼등을 제압을 하고, 이때 칼등을 제압을 할 때는 힘으로 칼을 죽인다라는 표현보다는 상대방 칼등에 칼을 가볍게 얹어놓는다는 기분으로 해서 칼끝이 내 좌측 허리 하단까지 내려올 수 있는 만큼만 칼등을 제압을 하고 치는 머리치기가 있을 것이고, 또는 내 칼끝으로 상대의 배꼽을 찌른다라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배꼽 공세로 들어가서 상대방 칼끝이 밑으로 떨어지는 찰나에 그 즉시 치고 들어가는 머리치기를 가장 기본적인 머리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치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후리기라는 동작에서 칼을 제자리에서 들어올리고 칼이 타격을 하면서 몸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못하고 칼이 움직이기 전에 오른발이 먼저 밀어내서 내 몸의 중심을 이끌어내서 칠 수 있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전에 가장 가까운 동작이 이 동작인데, 이 동작을 하실 때에도 오른발이 제자리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타격하는 동작보다는 오른발이 먼저 앞으로 밀고 나아가는 동시에 칼끝을 들어서 타격하는 것이 한 박자의 개념의 멀치가 될 수 있으며, 발 운용법을 연습하시면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오른발 공세를 통해서 상대방의 칼끝을 죽이고 타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연습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머리치기에 앞서 오른발의 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을 구를 때에는 발을 구르는 동시에 발생하는 힘을 밑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고 위로 밀어올린다는 기분으로 발을 구르는 것이 더 스피드나 타격강도에서는 더 효과적입니다. 자, 두 번째, 오른발이 나갈 때에는 상대의 왼발을 밟고 들어간다는 기분으로 발을 구르고 들어가시고, 세 번째, 오른발을 구르는 동시에 왼발은 상대의 오른발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그 즉시 밀고 들어간 것이 머리치기의 가장 효과적인 부분입니다. 자, 칼의 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머리를 타격 시에 오른손은 상대의 목을 찌른다는 기분, 왼손은 상대의 명치를 찌른다는 기분으로 그런 작용하에서 팡! 치고 나가는 것이 가장 강하고 바르고 정확한 격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머리치기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머리칠 때 발의 유의점과 손의 유의점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연습을 하게 되면 아주 강하고 훌륭하고 좋은 머리치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검도 수련을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을 아름답게 항상 행복한 그런 검도 수련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